라인프렌즈 꿀템 제품으로 다이어리 꾸미기. 오늘은 브라운, 쿠니, 셀리, 초코. 이 네 가지 캐릭터의 제품들을 활용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브라운 노트와 스티커들을 활용해 따뜻한 색감의 다이어리를 꾸며볼게요. 일반적인 다이어리가 아닌 노트에 다꾸를 해줄 거기 때문에 테두리엔 마스킹 테이프를 둘러 보다 다이어리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노랑노랑한 메모패드와 귀여운 브라운 스티커를 활용해 속지를 꾸며줘요. 메모패드에서 여러 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통일감도 느껴지고 캐릭터의 특징이 잘 보일 수 있는 큼직한 스티커들을 배치해 브라운의 귀여움을 제대로 뽐내주는 구성입니다. 요 미니 브라운 볼펜으로 써줄 거예요. 사실 브라운은 겉으로 봤을 땐 무표정하고 말도 없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무심한 듯 보여요. 하지만 브라운 앤 프렌즈에선 친구들의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주거나 따뜻하게 챙겨주는 멋진 매력의 친구죠. 그냥 보기에도 귀여운 캐릭터지만 듬직하고 따뜻한 성격을 알고 나니 더 귀엽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빈 공간을 알차게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브라운 스티커를 활용해 어색한 부분들을 찹찹 채워주고 일기마다 살짝의 포인트를 주면 브라운처럼 따뜻하고 귀여운 감성의 다이어리 꾸미기 완성입니다. 다음은 코니노트와 스티커를 활용한 분홍분홍한 다이어리를 꾸며볼게요. 먼저 테두리에 핑크 마테를 둘러준 다음
주머니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표정이 그려진 마스킹 테이프를 위아래에 붙여줍니다. 브라운 다꾸와 마찬가지로 예쁜 패키지에 메모패드와 큼직한 스티커들을 활용해 속지를 꾸며주고 코니펜으로 본격적인 다꾸 시작. 브라운 앤 프렌즈에서 가장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생기발랄 캐릭터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요 코니라고 답해드리고 싶어요. 코니는 욕심도 많고 꿈도 많고 관심사도 많은 친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친구 하나씩은 꼭 있지 않나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변 사람까지 괜스레 힘나게 해주는 사랑스러운 열정맨 친구, 그게 바로 코니입니다. 그리고 코니는 앞서 소개했던 브라운의 여자친구인데요.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과묵하고 따뜻한 브라운의 옆에서 넘치는 애정 표현을 보여주는 멋진 여친이래요. 확실히 예쁜 커플이네요. 그럼 이렇게 코니 다이어리 꾸미기도 완성입니다. 다음은 노랑노랑 앙증맞은 샐리 다이어리 꾸미기. 테두리는 당연 노란색으로 둘러줬고요. 귀여운 패키지의 메모패드와 큼직한 샐리 스티커를 활용해 앞서 보여준 친구들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배치해봤어요. 샐리는 몸집도 아주 작고 앙증맞지만 의외로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전 매력 캐릭터예요. 저는 이런 캐릭터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고 원하는 건 다 될 수 있는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쟁취하는 샐리. 앙증맞은 외모와 다른 멋진 캐릭터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저도 샐리처럼 뭐든 이뤄내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완성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홍 보라 조합의 초코 다이어리 꾸미기.
테두리엔 분홍색과 보라색 마테를 번갈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귀여운 코니와 셀리까지 함께 있는 초코 메모패드를 활용해 러블리하면서도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브라운의 여동생으로 브라운과 똑 닮은 외모지만 또 자세히 보시면 보다 밀키한 털색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머리에는 늘 리본을 달고 다니고요. 트렌드와 스타일을 좋아하는 패셔니스타 설정인 만큼 시크하고 도도한 분위기에 더해진 앙증맞은 리본이 정말 귀엽습니다. 카페와 디저트를 사랑하고 쾌활하고 발랄한 성격을 가진 초코. 남매인지라 브라운처럼 표정이 없는 초코이지만 브라운과는 또 다른 매력의 깨발랄 초코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여기까지 라인프렌즈 꿀템 제품으로 다이어리 꾸미기. 그럼 모두들 브라운 앤 프렌즈와 함께 귀여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